오늘 어떤간증 4.3.5일의 주제는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물을 핥는지라 라는 주제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오르고 나서 그 솔로몬 때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자식들에 대해서 열두 지파가 다 흩어지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오르자 유다 지파 하나만 남겨놓고 전부 흩어져 버렸죠. 그래서 유다 지파는 남 이스라엘이 되고, 또 저기 흩어진 족들은 이제 남또 그들이 모아서 북 이스라엘을 만들었는데, 그건 르호보암은 남유다, 또 여로보암은 북 이스라엘을 만들었는데, 특히 북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우상을 섬겼어요. 그나마 이제 남 이스라엘은 그나마 이제 하나님의 제단을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또그 제사장 그 역할을 다 했는데, 여기서는 제사장도 아무나 시키고 이제 특히 북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다음에 이제 아합왕이 되면서 아합왕의 또 아내는 악녀로 유명한 이세벨이 왕녀였잖아요. 그 부인이었죠. 오늘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는 뿔뿔이 흩어지고 남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이 나눠집니다. 이때 남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치리하고 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치리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로보암 다음에 아합이 왕이 돼서 오늘 아합왕의 사건이 이제 전개됩니다. 아방과 그의 아내 악녀 이세벨 왕후는 하나님과 역행하는 발신을 믿으며 뭐 풍요신이라 해서 추수라든지 이런 곡식들을 아주 그 풍성해 준 신이라고 발신을 믿었어요. 발신을 믿으며 백성들이 우상에 절하고 또 몸을 자기 몸을 자기가 자해해요. 막 이렇게 칼로 막 그어서 피를 흘리고 이런 짓을 하나님 전혀 원하지 않는 방법이죠. 몸을 자해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 하나님께서는 아합왕이 그 기간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 비가 오지 않게 가뭄을 내렸습니다. 뭐 6개월만 비가 안 와도 온 곡식이라든지 가축이 죽게 되는데, 근데 3년 6개월은 얼마나 기근이 대단했겠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아방으로 인해서 그 아방의 왕부터 아합에 이르기까지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에다가 북이스라엘에다 재앙을 내린 겁니다. 기근이라는 재앙을. 엘리야는 아합에게 아합이 섬기는 바알신과 엘리야의 신에게 각자 제사를 지내서 불이 나와서 응답하신 신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그 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방의 450명의 제사장과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야가 혼자서 서로 각자 신에게 제사를 지내서 불을 사용하지 않고 그 제사를 지낸 다음에 불이 저절로 나와서 그 제사를 다 흠양하시면은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다. 우리 내기를 해보자.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합은 그렇게 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참 아방이 열왕기상 18장 19절에 보면은 19절부터 20절에 그런즉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자기도 바알 신이 진짜 신이라고 믿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접으려고 아합을 섬겼겠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믿고 있었으며 아합과 이세벨이 풍요신으로 믿는 바알 신은 능력이 없는 우상임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엘리야는.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자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우상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을 알고 엘리야는 혼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서로 누구 신에게 불이 나와 재물을 살리는지 내기를 하고
불이 나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 하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다 그렇다. 우리 신이 나와서 우리 신이 하나님이다. 당신이 믿는 신이 하나님이다. 이제 이런 거죠. 그둘중 하여튼 저 음식을 받아들이시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갈멜산에 모여서 그 아방의 그 우상과 참 풍요신이라는 바알신과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쌓은 거죠. 엘리야는 먼저 바알신 450명 선지자에게 자기의 신에게 제사 의식을 하라고 합니다. 먼저 선지권을 먼저 주는 거죠. 먼저 해라. 양보를 하는 거예요. 먼저 당신의 450명 선지자들에게 당신의 신 바알신을 위해서 먼저 제사를 지내라. 이제 그런 거죠.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이 뻘뻘 흘리면서 제사 의식을 했지만 그들의 발신은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자기의 신들이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각을 뜨고 제사물을 놓고 불을 피우지 않고 자기 신들이 나와서 불사르게 한다는 그런 저기 심판이었는데 하루 종일 제사 의식을 해도 미동도 하지 않자 바알 선지자들을 엘리야는 조롱합니다. 조롱을 하죠. 엘리야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앞에 가까이 오게 한 후에 이제는 엘리사 차례가 됐죠. 바알신은 전혀 하루 종일 해도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그들은 몸에다 막 칼로 몸을 그으면서 이제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반응이 없자 이제 별짓을 다 하죠. 그래서 엘리야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앞으로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가까이 와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숫자대로 돌 열두 개를 취하고 제단을 쌓고 도랑을 만들어요. 물이 지나가는 도랑을 만들고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불을 피워야 되는데 그 위에다가 통네 개에다 물을 가득 채운 통네 개에다 번제물에다 물을 콸콸콸 쏟아넣는 거예요. 아, 그저 장작이나 이 번제물이 이렇게 바짝 말라야 되는데 거기다 물을 네 통이나 가져와서는 세 차례나 붓는 거예요. 네 통씩 세 차례를 붓니까 그 수로가 만들어진 수로에 물이 가득 찼겠지요. 그리고 장작 위에다 부었기 때문에 어때요? 장작도 다 젖고 제사 지낼 송아지 고기도 다 물에 흥건히 젖어서 밑에 물이 뚝뚝 떨어지겠죠. 그것을 물네 통을 세 차례 부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3은 하나님 숫자죠. 저기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렇게 젖어 있는 장작과 젖은 번제물로 나무 위에 부으라고 해서 이런 행위를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로 젖은 장작이나 제물 위에 불사를 수 없을 것입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물을 네 통을 가져와서는 그 번제물과 그 장작에다 물을 네 통을 세 차례나 반복해서 부었다고 그러니까 그건 인간의 힘으로는 그 젖은 장작에다 어떻게 불을 피웁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아방의 이세벨이 믿는 우상 바알 선지자 450명의 제사 의식에서는 하루 종일 제사를 지냈지만 불이 나오지 않자 자기 몸을 칼로 자해하면서 몸을 그어대고 제사가 극도로 흥분한 상태가 되었으며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열왕기상 18장 38절부터 39절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라고 기록합니다. 그 도랑에 있는 물까지도 그냥 다 말려버렸단 소리예요. 그 불이 나와서 젖어 있는 장작은 물론 불태우고 번제물과 장작은 물론 불태우고 도랑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그것까지 지금 핥았던 것은 그다 불로 가지고 다 말려버렸단 거예요. 참 나의 간증을 말하자면은 20년 전에 저는 이제 그 당시 60대 여성이
자궁에 근종이 생겼는데 그것이 콩알만하니 별로 대단치 않는 근종이었는데 그게 온 전신에 다 퍼져가지고 모든 장기에 암이 다 퍼져서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 1%도 살릴 가망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은 다 장례식 준비를 했죠. 그 60대 여성의 가족들은.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보고 나서 참 저는 그때 그 환자를 기도하면서 늦어도 한 달이면 완치시킬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콧방귀 끼죠. 병원에서 그 저기 대학병원에서 죽는다고 다 1%도 가망이 없다 해서 퇴원하고 모든 치료를 중단하고 나머지 이제 좀 덜 고통스러운 그런 진통제나 맞으면서 죽음을 맞이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내가 한 달 만에 이 사람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살릴 수 있다 하니까 다 콧방귀에 낀 거예요. 이제 그 나는 주변 사람들은 내가 확신을 갖고 기도하면 살릴 수 있다고 확신하자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고 나는 그날부터 그 죽는다는 중년 여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전화를 해봤죠. 당신 오늘 상태가 어땠냐고. 그러면 오늘부터 좀 저 기운이 좀 나고 그 오늘도 밥을 다 먹었다. 뭐 그동안에 밥도 못 먹고 그랬는데 밥 맛이 돌고 맛있다. 2, 3일 만에 많이 차도가 있고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얼굴에 이제 혈색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한 달 후에 이제 그 여성을 또 만나러 갔어요. 내가 만나러 가서 이왕 왔으니까 당신이 다 낫다고 그러는데 그 한번 가서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를 해보자. 그랬더니 검사 결과 다 병원에서 놀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 검사한 것 같으니까 한번 더 해보시라고. 이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전에 차트하고 이번에 나온 차트를 비교해보니까 뭐 백혈구 이런 것도 다 정상인으로 나와 있고 전부 이게 다 정상으로 돼 있다는 거 이상하다고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다시 한번 검사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랬어요. 아 다시 검사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셨다. 그리고 다시 검사를 안 하고 하나님이 치유하셨는데 그분이 낳고 난 다음에 열심히 자기는 하나님이 치유했다라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아주 열심히 분자 성도가 됐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20년을 한 번 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한 달 만에 이렇게 저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지 이건 이해가 안 되니까 잘못된 것 같으니까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든지 그 본래 그 병원에 가서 한 번 더 검사를 해보시라고. 이상하다고 고개를 까웃거리는 거예요. 한 달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러나 우리 능치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젖은 장작을 엘리야의 젖은 물에 적신 장작을 태우신 그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죠. 그리고 나는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치유하셨다는 걸.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20년을 더 지금도 살아있어요. 20년을. 근데 이제 얼마 전에 한 2, 3년 전인가 2, 3년 전에 그렇게 건강하게 하나님 믿고 잘 지내던 그 성도가 난데없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이단을 믿는데 그 이단이 너무 진짜 하나님이니까 나보고 그 이단을 믿으라는 거예요. 매번 전화해서 세뇌당해가지고 나한테 다 전도를 하는 거예요. 목사한테 다 이단을 전도하면 그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역으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지 우상이나 이단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시고 당신 다시 그 암이 생길 거다. 절대 거기서 나와라. 다시 차라리 뭐 카톨릭 성당을 다니든지 그 옆에 주변에 있는 교회를 나와라. 거기 그 이단이니까 다니지 마라. 엄청나게 아주 먹이시도록 그렇게 해도 한번 세뇌당한 사람은 빠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 2, 3일 전에 그분이 이제 내가 궁금해서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목소리가 좀 이상해요. 목소리가 이상하고 좀 병든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왜 이상하냐고 어디가 아프시냐 그랬더니 그 이제
그 이제 그분이 그 갑자기 생각 참그 사람이 생긴 그 병이 그파 파킨스병 파킨스병이 들어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이제 몸을 못 움직인다는 그런 거예요. 전혀. 그래서 그러면 화장실을 갈수 있느냐 그랬더니 화장실도 못 가고 기저귀를 차고 대소변을 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아주 심각하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그자가 그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은 그 이단이 고쳤다라니까 그자의 기도를 하지 말고 그 이단에서 나왔을 때 가서 안수하고 기도해줘라. 지금은 가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을 믿음으로 해서 생긴 하나님의 징벌에 내가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과 역행하는 거죠.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단을 믿음으로 해서 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께 드린 엘리야가 하나님께 드린 그 번제물이 다 불이 나서 살려지고 아합의 그 제단은 아무런 450명이 그 제사를 드렸는데도 전혀 불은커녕 미동도 안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 엘리야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을 통해서 본래 그 이단이란 우상은 다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단. 그러니까 다른 이방신을 믿고 점을 치는 자막 이런 사람 다 돌로 쳐 죽이라고 성경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450명을 전부 냇가로 다 데려와서 다 돌로 쳐서 죽였죠.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다 엘리야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나와서 불을 살렸을 때 돌로 쳐서 그그 저기 아합의 선지자는 돌로 쳐서 다 450명을 냇가로 데려가서 다 죽였어요.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이죠. 그렇게 우상을 믿는 자들한테 그런 징벌을 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십계명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 그리고 참 남은 다른 신한테 절하지 말라. 그런 것은 십계명에 명시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 바알 신을 믿고 우상에 절하고 자기 몸에다 칼을 긋고 이런 짓을 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겠어요. 그런데다가 참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온 장기가 다 암으로 번져가지고 살수 없는 사람 병원에서 이 사람은 1%도 살 가망이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온 몸에가 전이 돼가지고 다 암이 들어있는데요. 뭐 하나를 수술을 할 수도 없고 몸이 지탱할 수도 없고 모든 장기에 다 암이 꽉 찼는데 이 사람은 살릴 수 없다. 그러니까 그냥 태어나 있어. 더 이상 통증만 좀 줄여주는 진통제만 먹고 이제 더 이상 할 손을 볼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해서 끝난 환자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셔가지고 한달 만에 조사를 하니까는 검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정상이 돼서 20년을 살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이단을 믿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참그 이단을 이번에는 가지 마라. 만약에 너가 가서 치유하면 이자는 이제는 우상 이단한테 돌릴 거란 거예요. 그거 다 그 믿는 그 자기가 믿는 이단이 거쳤다고 할 거다. 그러니까는 이단에서 빠져나온 뒤에 안수를 하든지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그러고 절대 이단을 믿고 있는 상태에서는 가서 안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가보려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 남의 다른 신을 믿지 말고 우상이 절하지 말라고 하셨죠. 이렇게 십계명을 어기는 것은 아주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킵니다. 온몸에 암에 걸려서 생존 가망이 1%도 없었던 환자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지만 그가 우상을 섬기고 사탄의 종노릇 하고 그의 몸을 파킨스병으로 올가매서 대소변도 볼수 없는 불행한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멀쩡하게 걸어다닌 사람이 그렇게 그 믿으면서 바로 파킨스병이 온 거예요. 우상 숭배나 이단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극심한 진노하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능력이 없는 우상이나 이단을 믿지 말고 살아 역사하신 참 신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간증 4.3.5일의 주제는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를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할는지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잠시 후에 어떤 간증 4.3.5일에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축도와 중보 기도가 있겠습니다.